네,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속초로 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속도는 지금 100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정에 네. 집사람이 쪽파나에서 깐순이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깐순이가 지금 여기 무릎에 이렇게 방정맞게 앉아 있습니다. 깐순아, 깐순아, 여기 봐봐. 네, 여기 깐순이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아이 새끼야 밥을 싸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컨트롤 하기가 힘드네요. 예, 가속 가비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산에는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아름답습니다. 저거 있으면 터널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터널은 금남터널입니다. 금남터널요. 이 다리 밑은 강입니다. 아, 이렇게 놓고 가니까 앞을 보지 않아도 이 핸드폰을 봐도 운전이 가능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초를 가는 여정에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가서 가평 휴게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나면 가평 휴게소입니다. 햇빛이 반사돼서 화면이 아름답게 나오네요. 자, 속도를 줄이고 휴게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후식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잠깐 포지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양양이 다 왔네요. 여기는 지금 동해 고속도로하고 이제 만나는 지점입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이렇게 깐돌이랑 셋이 집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리겠네요. 자, 여기에서 가운데로 가면 속초로 가고 우초로 가면 강릉 가는 길입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동해 고속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가하니까. 12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앉아. 앉아. 이 자식 진짜. 왜 이랬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울산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울산바위입니다. 고속도로에 이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패스는 1차선으로 가라고 하는군요.
속초 톨게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0m 정도요. 예,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집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예전에 심었던 배추는 한참 도저히 더 자라야 되겠습니다. 이거 비료를 안 줬더니 잘 안 자랐네요. 야, 이리 와. 깐순아, 이리 와. 깐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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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녀석이. 이리 와, 깐순이 이리 와. 깐순아. 간순아, 빌려왔다.